저희 쇼비즈 코리아 엑스클루시브 데이트의 또 프로그램의 코너 안에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름하여 말의 Yes or No 해서 쉽게 표현을 드리면 OX 퀴즈예요. 네. 저희가 스피디하게 질문을 드리면 Yes or No 답해 주시면 돼요. 준비되셨나요? 빨리 하셔야 빨리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 생각을 오래 깊고 신중하게 하시면 안 되고 그냥 바로 생각 드는 거 있죠? 잘못하면 어떡하지? 알겠습니다. 그럼 빨리 질문 드릴게요. 네. 주위에서 눈이 높은 편이라는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SNS 민낯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난 솔직히 민낯에 자신 있는 편이다. 아이고. 나는 패션에 있어서는 자신감이 있다. 오늘 굉장히 올해 2016년 스프링 서머 컬렉션에 잘 어울리는 옷을 입고 나오셨어요. 오프 숄더 또 트렌드거든요. 네. 아니 이거는 뭐 코디 네이터 분이 스타일리스트님께서 네. 골라주시네요. 네. 아니 그 저는 되게 편안한 스타일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청바지에 뭐 티? 뭐 이런 느낌? 평상시는 솔직히 말해서 뭐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 위주로 많이 입으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이 너는 매번 똑같은 옷을 사온다고. 옷장 네. 열면은 이렇게 다 색깔별로 다 있는 거예요. 제 눈에는 다 달라 보이는데. 아 그렇죠. 네, 디테일이 많이 달라 보여요. 막 다양한 스타일을 즐기진 않아요 평상시에는. SNS 활동 하시잖아요. 네. 사실 되게 재밌는 것도 많더라고요. 꽃반지 너무 예쁘던데. 아, 또 민낯을 공개하시기도 했어요. 네. 자신이 있으니까 올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지금 또 보정도 되잖아요. 아니 보정 안 하면 안 되죠. 필터도 살짝, 그럴 수 있는 건데. 네, 살짝 살짝 보정하고. 그래도 혹시 이렇게 관리하시는데 뭐 노하우라든지 뷰티 팁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저도 열심히 피부과도 다니고요. 이렇게 솔직할 수가. 네, 피부과 다녀야 돼요. 그럼요, 네. 여러분. 안 다닐 수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평상시에 이제 팩을 좀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말로만 듣던 일일일 팩? 네. 너무 피곤한데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너무 피곤한 날은 네. 바르고 자는 팩들 간편하게 네네네네. 이런 것들도 있고 아니면 시트팩 같은 거 굳이 비싼 거 안 쓰더라도 그렇죠. 요즘에 제가 좀 꽂힌 게 또 있어요. 해독 주스 막 이런 것들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마시다 보니까 확실히 좀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아요. 주위에서 눈이 좀 높은 편이라는 소리를 들으신 적이 있는지 네. 아, 저는 안 높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자, 그러면 이상형이라고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것을 설명을 해주세요. 어떤 남자가 좋으세요? 저는 그냥 저랑 딱 봤을 때 뭔가 필이 통한다는 느낌. 아, 그리고 딱 봤을 때 어울려야 되죠. 네, 저랑 또 이렇게 뭔가 공감대도 형성이 돼야 되고 저랑 같이 이렇게 으쌰으쌰 밝았으면 좋겠어요. 네, 좀 긍정적인 긍정적인 에너지. 에너지를 조금 네, 주고 받고 저도 약간 이렇게 보면 같이 이렇게 막 즐기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운동 선수 추천합니다. 아, 아니 왜냐면 공유를 하면 취미 생활이 비슷해야 되는데. 네. 아니 다양한 직업들이 많으니까. Had a great time meeting up with actor Seo Ji-hae. Hope you enjoyed it too. Be sure to keep an eye out for her future works. 오늘 저희 데이트 재밌으셨을지 모르겠네요. 저희 드라마 그래 그런 거야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또 저 배우 서지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릴게요. 항상 행복하세요. 특별한 스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데이트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쭉쭉쭉!